이런 창문이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에서 살아본 적 있어? 물론 어렸을 때부터 살았지. 3층 집에다가 집 앞에 넓은 잔디도 있어서 매일 뛰어놀고 물놀이도 했었어. 밖에 괴물들이 다 죽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나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지? 우리 딸 밖에 많이 궁금하지? 이곳에서 태어나고 11살이 될 때까지 밖에 한 번도 못 나가봤으니 말이야.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이제 바이러스도 점차 없어지고 있고 밖에 좀비들도 줄어들고 있어.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밖에 아직 사람들이 안 들어간 가게들이 있더라고. 남은 물과 음식들을 들고 내일쯤 돌아올 거란다. 엄마랑 오빠도 저쪽 북쪽에 있는 마트를 털러 갔으니 오늘 안에 돌아올 거야. 자, 그럼 다녀올게.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세요, 아빠. 다녀올게. 나도 빨리 자라서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우리 딸 아빠랑 잘 지냈지? 네, 다녀오셨어요? 마트에 이런 게 있더라고. 자, 곰돌이 인형. 고마워, 오빠. 엄마가 이번에 좀비들을 피해서 뭘 구해왔는지 아니? 바로 고기 통조림이야. 이걸로 오늘 저녁 맛있게 먹자. 너무 좋아요. 자, 먹자. 딸, 왜 그래? 고기가 상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 저보고 다 크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 네가 얼마나 용감한지는 엄마도 잘 아는데. 저도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나도 도울래요.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가서 같이 음식을 구해요. 왜 웃어? 네가 그 괴물들이 어떤지를 알아? 이빨엔 온통 인간들의 피와 살점이 끼어있고 또 얼마나 빠른 줄이나 알아? 네 냄새를 맡고 순식간에 달려와서 목을 물어 뜯을 거라고. 한번 물리면 절대 도망치지 못해. 엄마나 아빠나 나도 널 구할 수 없어. 본인 몸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고. 좀비에게 물리면 몸이 굳은 것처럼 천천히 그 녀석들처럼 변하고 지능도 금붕어가 된다고. 넌 밖에 나가는 순간 엄마 아빠도 기억 못한 채 도시에서 떠돌아 다니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넌 만나본 적 없으니 잘 모르겠지. 그 살아 움직이는 시체들을 말이야. 아이, 그만. 요루한테 그렇게까지 겁줄 필요는 없잖아. 바깥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나가지 못하니 바깥 세상이 만만해 보이나 봐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나도 나가서 그 괴물들이랑 싸울 수 있어. 요루루, 아직은 일러. 넌 아직 어리고 힘이 약하잖니. 나중에 성인이 되면 꼭 나가게 해줄게. 약속?
우리 사랑하는 딸, 엄마 다녀올게. 아빠가 오면 같이 공부라도 하고 있어. 내일 다시 엄마가 돌아올 테니까. 알았지? 네. 그래. 이번에 치약이 다 떨어졌잖아. 엄마가 있으면 꼭 가져올게. 엄마, 이제 슬슬 나가야 돼요.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네. 나도 이제 다 컸으니 그 괴물들과 싸울 수 있어. 저 문 밖에는 지구를 멸망시켰던 좀비들이 며칠 반 있지. 하지만 언제까지나 가족들의 도움만 받을 순 없어. 나도 힘이 될 거야. 눈부셔. 유루루? 유루루! 당장 들어가! 유루루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 아빠는 날 속였어. 세상에 좀비도 없고 평화롭잖아. 왜 나한테 거짓말을 친 거야? 빨리 들어! 들어가! 그래도 몇 번 얘기해! 아무것도 안 해요! 위험하다고! 들어가! 진짜 죽어! 마렵게! 왜 지금 나온 거니? 조금만 참지 그랬니? 딸, 미안하다. 세상엔 정말 괴물은 있단다. 가요. 그 괴물들이 어떤지를 알아? 이빨에는 온통 인간들의 피와 살점이 끼어있고 또 얼마나 빠른 줄이나 알아? 딸, 미안하다. 세상엔 정말 괴물은 있단다. 미안하다. 딸, 널 속일 생각은 없었어.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빨리 가! 잉여맨 씨, 현재 지구 자원 부족으로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으면 안 되는 법을 잘 알고 계시죠? 네. 몰래 나와 기르신 것도 인정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이를 한 명밖에 못 낳는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쟤도 제 아이라고요. 형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은 가족의 나머지 아이들은 폐기 처분함 이상입니다. 안 돼. 내 딸. 싫어요. 가기 싫다고요. 빨리 가.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